네, 며칠 전만 해도 반팔 차림을 볼 수 있을 만큼 더웠는데 갑자기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겨울의 시작이라는 입동인데 더 춥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오늘 서울도 많이 추웠습니다.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제가 오후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 입었는데도 바람이 불 때면 코끝이 칭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인천, 속초 등은 약 3에서 6도를 기록했는데요.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던 겁니다. 또 초속 5에서 10m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5도가량 더 낮아졌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바로 여름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느낌? 너무 추워지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오늘은 일부러 패딩도 꺼내고 이렇게 좀 두껍게 입고 나와봤어요. 손끝이 좀 시려워가지고 콧물도 좀 날 것 같고. 네, 시청자분 말씀처럼 지난주는 여름 날씨 같더니 며칠 만에 겨울 날씨로 변했어요. 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까? 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더욱 차고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바로 11월 들어 역대 가장 높은 일 최저 기온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남쪽의 고온다습한 저기압과 만나면서입니다. 빠르게 내려오는 고기압과 느릿느릿하게 빠져나가는 저기압이 우리나라 위에서 가깝게 마주하면서 좁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빨대처럼 역할을 하며 차고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네, 오늘도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내일 아침엔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져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조금씩 풀리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